로드 자전거로 국토 정주 혹은 솔로 라이딩을 할 때 혼자서 인증샷을 찍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운이 좋게 자전거를 거치할 곳이 있다면 좋겠지만 뭐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전거만 풍경이 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혼자 찍을 수 있을까 하다가 알리에서 3,000원 전후했던 것 같은데 재질은 아크릴입니다. 다양한 색상도 존재해서 투명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. 오래 사용하면 변색이 될 것 같아가지고 어두운 컬러를 결국에 선택을 했고요. 방법은 정말 별게 없는데 페달을 이제 거치할 곳에 페달을 약간 뒷방향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방향에서 한 5시? 4시 방향 정도에 페달을 좀 위치를 시키면 좀 어느 정도 거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도 크랭크 이제 커버 있는 쪽만 좀 해봤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. 뭐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에서 5시 그 정도 위치가 그러니까 좀 타이어 휠과 좀 가까운 곳 너무 또 먼 곳보다는 약간 4시나 5시 정도 그 정도 면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조금의 팁이라고 한다면 아크릴 스탠드를 조금 비스듬하게 거치하는 게 조금 좋을 거는 같은데 만약에 평페달이라고 하신다면 저처럼 그러면 뭐 평행에 하셔도 양끝이 좀 잡아주기는 하지만 조금 직각으로 돌리면 그러니까 좀 수직으로 세우면 조금 더 이 스탠드를 좀 잡아주는 느낌도 있더라고요. 단점이라고 해야 할지 조건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납 가방이 필요합니다. 아무래도 좀 크기가 있기 때문에 또 노면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결합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좀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해서 좀 안정적인 노면이 좀 필요합니다.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두껍긴 해도 아크릴이라서 이건 제가 더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. 그래도 로드 자전거 특히나 에어로 로드 타입의 킥스탠드 설치가 좀 어려운 구조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뭐 물론 뭐 장착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가벼우면서 금액도 저렴하니까 뭐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 내구성만 받쳐준다면 저는 내년 국토정주에도 챙겨가 볼까 합니다.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가성비 기다릴 가도트였습니다. 네,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